아니 봉인하는 게 아니라 백업 한 게 자체가 버거리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저 박스를 그대로 열고 중앙선을 주간이로 들고 간다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테이핑 없이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원본을 듣는 이미지 사용이 노트북에 있습니다. 근데 복사본을 만들어서 중앙선과 들고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그럼 저 박스를 열고 그대로 중앙선과 특별히 내용을 오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사진처럼 그대로 투표용지가 보이기 때문에 아니죠. 법적인 규정을 일단 보자고. 법적인 여러분들이 뭐 공무원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확실히 법적인 규정 내에서 우리는 이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근거로 이러한 행위를 합니다 하고 제시를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잘못된 거죠. 이 노트북에는 하드가 없습니까 그럼? 하드 있죠. 이 노트북을 계속 그냥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비 자체는 저희가 계속 쭉 보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데이터를 지금 옮겨서 지금 여기다 보관했고 저 특수랑 똑같이 보관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데이터를 백업 테이프에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백업 테이프에 백업을 가져서 요원님들이 공의를 한다는 뜻입니다. 공의를 한다는 자, 뜻입니다. 지금 구두로 얘기했어요. 관련 문서 보여주세요. 이거 처리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받으라도 이 하드에 남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당연하죠. 두 개의 뭐 그럼 이걸 갖다가 외부로 또 반납할 거 아니에요? 렌트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여기다 하는 게 아니고 이 백업 테이프에 백업 한다는 거 원본이 있기 때문에 일로 데이터가 가는 거 아니야. 여기도 한 번 있고 여기도 있고 왜 두 개를 만들어 놓냐고요. 이거는 기계가 장비가 있기 때문에 부피가 크기 때문에 따로 보관을 하지만 이 데이터를 온 데이터를 백업을 받아서 유원님들이 다시 봉인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원본 어떻게 합니까? 저희도 투표지를 대표 사항표를 가지고 있고 이 데이터를 박스에 다시 봉인을 한 것처럼 이것도 다시 백업을 받아서 봉인을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노트북에 있는 데이터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남아있는 데이터는 어떻게 합니까? 원본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렌트 회사에다가 반납할 거 아니에요? 자, 어떻게 무조건 원본은 이 원본이 중요한 거지 복사본 이 외장에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보관의 이유로 얘한테 우선권을 둬야지 이쪽으로 우선권을 둔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그럼 저 투표지도 복사해가지고 예? 따로 보유하는데 거기다 중점 두고 쟤네 구석 창고에다 처박아오는 게 낫죠. 전자 시스템으로 선거가 치러지면서 국민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중앙선관위 정보공개를 청구해도 매일 국방 외교하면서 다 정보를 가리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복사방까지 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 아니, 이거를 백업을 해서 봉인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아 이건 봉인 안 할 거예요? 지금 백업을 하고 봉인을 하자고 그랬는데 이 얘기를 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이 노트북은 원본은 봉인 안 합니까? 원본을 안 하시잖아요. 왜 안 한다고 저번과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니 이것도 봉인을 하는데 어떻게 봉인을 해요 이거? 저거가 안 하신다고 그래놓고 무슨 똑바로 봉인을 해요? 이거는 우리 아니 지금까지 논리가 데이터 받을 거. 저 담당 저기 그 제가 저 있는 뭐 찾고 있구만 지금. 아무튼 기다리시고 우리 직원이 이거는 일단 경찰 부르고 정당 관계자들이 와서 이 문제를 중앙선관이나 직접 풀어야지 수뇌부. 맞아요. 우리는 참가합니다. 넘어가지 마요 확실하게. 아 이건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예요. 예. 또 이 사실이 투표용지 노트북 자체를 갖다가 공인하면 맞아요. 그 다음에 백업 시킨 건 맞고 이
근데 이것은 놔두고 백업 데이터만 공인한다는데 그걸 중요하게 얘기고 이건 또 렌트에 했으니까 또 돌려보내고 창고에 보관하고 불법 행위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제 일단은 우리 공문서 갖고 오라 그랬으니까 공문 제시 없으면 임의적인 여러분들 지시 라인에 통해서 관행적으로 이번에 갑자기 만들어진 관행으로 외장하되 백업됐다고 보고 철저하게 이거는 불법 행위로 판단하면 정당 그 경찰 입회하에 외장하되 모두 압수하고 정당 관계 수뇌부들이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직접 대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할 겁니다. 야, 성훈아, 경찰서 오라고 그래, 빨리. 어? 뭐라고? 성훈 씨 어디 갔어? 공문, 올, 공문 와, 와서 확인 좀 해달라고 그래. 뭐래? 아, 대표현장에 들어갈 수 없어. 왜 들어올 수 없어? 아니 경찰이 공문대 왜 못 들어옵니까요? 공문대? 더구나 선거 그 관련된 문제인데 왜 못 들어옵니까? 저 그 위원장님의 예. 요청이 있어야 예. 저희가 어, 저희 창관이 요청하지 않습니까? 이상 아니, 있어가지고 아니, 창관님이 아니고 저희, 예. 저희는 예, 저희는 그 위원장님의 그 요청이 있어야 공식적인 요청이 있어야 저희가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여보세요. 이 매뉴얼 이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 14명 투표지 분류기 운영 매뉴얼에 자, 따라서 저희가 한 겁니다. 보세요. 법령이 예? 훈령 예시 지침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매뉴얼은 예? 법규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거는. 매뉴얼은 법규에 들어가지도 않는다고요. 선거관계 서류 보관에 따라서 지금 저희도 얘를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 기계를 보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계에 있는 데이터만 받아서 지금 보관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 기계에 남아 있는 원 데이터 아니 삭제할 겁니다. 매뉴얼에 삭제한다고요? 어떻게 삭제합니까? 여기 지금 어떻게 삭제? 누가 삭제? 부장 판사님도 계시니까 물어보면 되잖아요. 예? 여기서 백업을 다시 받았잖아. 수뇌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아니 상위법부터 헌법, 법령, 법률 규칙, 그다음에 조례 규칙, 예? 지침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이런 매뉴얼이 법적 구속력이 상위법에 언급된 투표지 보관 기관과 보관 방법에서 벗어난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구속력이 같냐고요? 상위법 우선이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위법에 어디가 그러지 말라는 게 있습니까, 선생님? 그건 아니죠. 제가 먼저 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예, 예. 선생님 이겨 것처럼 여기 규칙이나 하위의 직원들 상급위원회에서 내부 지침으로 분류기 운영 매뉴얼을 제작했습니다. 이 제작된 매뉴얼에 의해서 데이터를 백업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상급위원회 지시에서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했던 것을 보시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상급위원회에다가 이걸 제기해서 하시는 거지. 우리만 특별히 이걸 데이터를 백업, 불법으로 백업을 받은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매뉴얼이 있어서 우리는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매뉴얼, 이거,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씀드린 법조계 판사님들이나 검사님들이 이게 무슨 법적 구속력이 있냐고요, 아니, 이게. 이 매뉴얼은 내부 직원들이 업무 처리 요령이랑 똑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업무 처리 똑같기 때문에 그게 동일한 투표지를 국민들이 알고 있기를 원본 투표지 이미지 스캔 딱 두 개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복사본을 만드냐고요? 아니 지금 여기 그게 왜 보관이야? 이걸 원본을 이걸 보관해야지 왜 복사본을 통해 가지고 하나 더 만드냐고? 선생님 말씀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이걸 백업을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상급위원회 매뉴얼에 의해서 업무 처리를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다 인지를 하셨기 때문에 상급위원회에서 이 상급위원회가 이의에 대해서 항의를 해서 조치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항의가 아니지, 이건 법적인 문제지. 매뉴얼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자의적으로 등록금만 이걸 백업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 뭐 공직선거법이든 여러분들 규칙이든 투표용지 보관에 관한 법령을 저한테 갖고 와보세요. 그 법령에 준해서 이 복사가 타당한지 안 한지 내가 검토를 해봐야겠어요. 아니, 그러면 중앙선거 단지 보관을 위해서 투표용지 원본과 같은 걸 하나 더 만들어 놓는다? 아니, 더군다나 이거는 조작이 가능한 전자파일이에요. 선생님, 이게 우리가 이거를 내가 파일을 자유적으로 한 게 아니고 중앙선거관에서 업무 매뉴얼에 의해서 중앙선거관보다 높은 게 국민이에요. 예?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보공개 청구하면 매일 국방위기업 합분하면 이 네트워크 배선 어느 업체에서 네트워크 배선했냐고 신청해도 국방위기업 관련됐다고 정보공개도 안 해주더라고. 뭐 이런 이상한 나라에서 복사각까지 만드냐고. 그걸 어떻게 믿어? 예?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요. 선생님 우리가 이걸 만든 우리가 자의적으로 백을 받는 게 아니고 중앙선거관에서 업무 지침을 한다고. 그러니 그러면은 그거는 지시사항에 불과할 거고 불법 지시사항이라는 거예요. 국민 입장에서 불법 지시사항.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중앙선거관에 항의를 하시는 거죠. 왜 이 사항 우리 정로만 해당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생님? 전국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예, 그럼 처리를 하시면 되죠. 저희가 전국 사안으로 처리. 아니 예. 전국의 범죄 현장이라 하다가 전국 당학법원에서 위에 아니 선생님. 아니 선생님. 여기서 이 제작이 매뉴얼이죠. 이게 나온 매뉴얼입니까 선생님? 이 매뉴얼이 어디서 나온 매뉴얼입니까 선생님?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지 않습니까? 법 상위법이 우선이잖아요. 이런 지시사항 가지고 여기에 합법적인 예? 권한이 있으니까 우리는 불법 행위한 게 아니다. 예? 소송과 관련돼 갖고 이거 있는 줄도 일반 국민들 모르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운영 매뉴얼 이거 국민들한테 공개되는 책자예요? 여러분들만 들고 있는 책자 아니야? 맞아요. 공개 청구를 하면 공개될 수 있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개 청구를 해도 보여주는 거지. 예. 아니, 그러면은 선생님이 생각하신 만큼 우리가 아니 근데 이 문제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심각한 문제네 이거. 똑같이 아니야 이거 문제 되게 확실해야 돼요. 지금 시간 몇 시야? 예? 각 정당 그 선거 관련 5시 40분 사람들 올 때까지 여긴 여러분들이 이걸 임의대로 하대로 치운다 그러면 다시 경찰한테 바로 일일이 신고해서 압수 명령 바로 받게끔 할 거예요. 예? 일단은 종로구 여기는 새벽에 정상관까지 올 때까지 외장하드는 전부 움직이지 말고 딱 여기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경찰 가로버립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저기 법조계 분들 계시잖아요. 가서 물어보세요. 매뉴얼 자체가 구속력이 얼마나 있는지. 매뉴얼은요 선생님 내부 주변한테는 구속력이 있어요 선생님. 그거는 근무하신 분한테나 구속력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예? 선생님 규칙에도 안 들어가는 그런 하위 법령에도 안 들어간 매뉴얼 가지고 어떻게 투표용지를 복사본을 또 만들 수가 있냐고. 아니 가서 물어봐요 저 법조계 있는 분들한테. 저 위원장님 잘하시겠네. 하사님 저기 그 결론은요 선생님 우리가 이거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유 판사님 어렵게 하고 싶다. 본인이 알아서 위원장님한테 뭐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저희들이 이걸 지금 중앙선거관에서 제작해서 아니 그 자체가 잘 아고 내부 규정이 있고 네, 우리는 국민이잖아요. 네, 국민 여기 오는 이유가 뭐예요? 법대로 했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제 그게 나중에 이게 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으니까 네, 해결 안 되니까 네. 위원장님한테 하십시오. 위원장님 사항이 아니죠. 네. 아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의사 결정 최고 책임자는 위원장이세요. 중앙선거관에서 제정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결정이 됐다면 위원장이면 할 수 있죠. 이거는 저희가 말씀드렸죠. 중앙선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아주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중앙선거관이란 투표용지도 진짜 그날 당일날 투표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마저도 일련번호를 투표지 양쪽에다 기재하지 않고 한쪽 삼각형 꼬리에만 기재함으로써 그 검증 절차도 없애버렸어요. 근데 전자파일 이 하나를 또 복사본을 만들어 놓는다? 뭐 하는 짓인데요 지금 국민들한테. 내가 누군지 아직 모르지만 18대 대검 부정선거 예? 처음 문제지기 한 사람 대표조작이라고
아직도 감옥에 앉아갖고 이렇게 설치는 이유가 뭐겠어요? 뭔가 중앙선관위 문제가 있는 조직이란 말이야. 예? 허위사실 유포로 18대 돼서 대통령 컴퓨터를 바깥에 했다고 그렇게 떠들고 앉아다 가잖아요. 왜 이런 일을 또 하냐고. 예? 사항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은 우리가 뭘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상관의 기준은 부당한 짓인가 합헌적 짓인가 직원으로서 당연히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복사본을 만들어 놓는가? 안전을 위해서다 시키는 대로 해라. 아니 이것만 지키면 되지 않습니까? 시간 잡지 열심히 하고 경찰에 세워놓던 정상회원 관리자가 매일 24시간 순번을 돌던 복사관을 만들면 인원이 더 들어가고 돈이 더 들어가는데 이런 짓을 또 왜 하냐고요, 왜? 예? 그럼 이거 지킬 때 얘는 그럼 누가 또 관리를 하냐고, 얘는. 하시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결론을 내드릴게요. 이걸 하나 복사하는 이유는 이게 파일이 손상됐을 때 대비하는 부분이고 이 복사한 것도 우리가 봉인을 다 해놓습니다. 해놓고 우리가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하나가 장난친다 하셨죠? 장난치려면 얘하고 파일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난칠 수가 없어요. 더 이상으로 답변할 거 없습니다. 전자에 관계된 거 18대 대전에 있었던 일만 말할게요. 국정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거 딴 데 건 얘기하지 말고 우리한테 이 전자에 관련된 모든 선거 과정이 얼만큼 불투명한지 내가 사례를 들려주는 거예요. 아니 그건 됐고요. 자 모니터를 열고 중앙선관위에서 18대 대선 관련해서 대표가 이상하다고 여기서 우리가 선관위원장에서 보고한 적 있느냐 했더니 문제가 있다면 거기서 아니 일단 제 얘기 들어보세요. 얼만큼 국민들이 정보공개 청구하면 국정원이든 중앙선관위든 철저하게 전자조직에 관해서는 정보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따지는 거예요. 아, 저 정당 불러가지고 빨리 어떻게 조치 말 안 돼. 아. 저기요. 자. 아니야. 두일아. 가만있어. 아니 원본 할 여기 있는데 복사본을 하나 더 만들어 놓잖아. 그럼 얘가 또 만들고 그렇지, 얼마든지 투표용지가 바로, 만들 수 있는데 이게 투표용지가 아니라 투표용지 복사한 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미지 파일이. 아니 상관이 지금 그럼 말 말고 마실 물 좀 갖다 줘. 목말라 죽겠네 진짜. 아니 저 여기 지키고 있을게요. 다녀오세요. 물 마시고 있을게요. 그러니까 이게 봉인이 돼서 보관하면 문제라는 거죠. 아니 원본에다 사본을 하나 더 들잖아. 그럼 이걸 가지고 그렇지. 투표 현황을 그대로 다 할 수 있잖아. 저 박스 열지 않고도. 그렇지. 그렇지. 당연하지.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좋아? 정신 못 차리고 있네. 비밀 투표인데 왜 알면 안 되지? 아니 여기 내가 투표한 용지인지. 아니 꿀단지네. 한 사람만 알면 되지. 두 사람, 세 사람 알면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QR코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아까 맨 처음 분명히 QR코드도 문제지만 이거 분명히 복사 떠서 이건 보관하고 이거는 참고로 보관 안 되는 게 안 된다 그랬잖아. 그렇지. 아까 매뉴얼에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 보관하기가 어려우니까 여기가 보관한다는 거 아니야.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컴퓨터 그냥 쓴다는 거 아니야. 그건 안 되는 거지. 이거 데이터 지워본다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지우는지 안 되는지 지운다고 얘기를 했어. 지운다고 그래 지운다고 얘기했어. 아, 나중에 와서 얘기했지. 예예. 예. 아, 지워도 이게 남는단 말이야 지금. 아예 보사분지 몰라도. 사무장님. 투표 용지와 전자 파일에 관련된 보관 법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국민들한테 아직 공개해야 되지 않은 여러분들 매뉴얼상에 나와 있는 얘기고 그 법령에 준해서 이걸 복사본을 뜰 만한 합법적 이유가 있는지 그걸 제시해보라니까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압수하기 전에. 아니 이게 도대체 이게 복사본을 만드는 게 선관위에서 복사본을 만들려면 문제가 된다는 거야? 당연히 되지. 복사본 만들었다가 응? 조작한 다음에 다시 여기다 심으면 또 그만이야. 똑같아 버려. 아니. 근데 이거에는 내가 투표했는지 여기 있는 사람이 투표했는지 여기 있는 사람이 투표했는지 아니 어떻게 알아? 아 이미지 파일이잖아. 다 들어가 있다니까? 다 들어가 있잖아. 모든 정보가. 아 이거 그만해. 개표 상황표에 대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고 얘기가. 복사바 뜬다는 것 자체에 딱 보면 느낌이 안 와.
들고 다니면서 마음대로 하거든요, 마음대로. 아, 복사본 자체가 바뀔 수 있다? 복사해, 복사하고 또. 조작해버리고. 복사를. 얼마든지 유출할 수 있다는 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 난 도대체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국민들한테 먼저 공표했으면 내가 문제 제기하지 않아요. 예? 먼저 이걸 공표했으면. 근데 오늘 처음 드러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는 공정하게 선거를 이러한 방식으로 하고 이미지 파일이 깨질 염려가 있으니까 사본을 만들어서 공인 절차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업무 처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선거 전에 공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한테. 예? 적발 대응을 한 다음에 우리는 지시대로 했다. 왜 말이 안 되는 소리냐고. 5.18 때 군발이 누득을 했어. 위에서 시키니까 청소했다. 예? 그게 지시야? 이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복사한다 자체가 문제라니까. 아니, 지금 아니죠. 이게 복사할 복사하더라도 경찰서 들어가면 내가 USB 들고 가면 아저씨 경찰서 내에 꽂을 수 없으니까 사본 가져가면 큰일 나요. 꽂지도 못하게 해요 경찰서 들어가면. 예? 어디다 대고 사본을 만드냐고 투표용지 사본을. 아니요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관리되는지 모르니까 문제인 것 같아요. 아 그걸 사전에 공표했고 권한이 제들한테만 있고 국민은 맨날 정보공개 청구해도 이런 거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관리가 되냐고. 에? 지금 적발되니까 드러난 사실을. 그러니까 그거를 몰랐다는 게 문제죠. 몰랐다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뭐 안 알려주니까 그지. 안 해주잖아. 그거 이것뿐만 고지 안 해준 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그 다른 거 놔두고 이것부터 시작하자고. 아니 이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 부정선거를 운동하는 시국선을 이루다 있다면서 얘기했대요. 국민 빼고 철저한 다 불법이야. 경찰도 집회할 때 명찰 하나 안 달아. 반대설명문으로도 이름도 안 돼. 예? 이런 나라에서 무슨 민주주의가 있고 선거가 있어요. 예? 부정선거 내려오라고 떠들어도 경찰들이 마이크, 자기 이름도 안 달고 반대설명도 안 달고 말이야. 예? 중앙선거는 이직거리나 하고. 내가 군 출신으로 분명히 얘기하는데 5년 안에 일본 놈들이 이 나라 먹을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말 틀리나 내가 이거 걸고 얘기할게요. 5년 안에 일본 애들이 이 나라 먹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뭔 일이 터졌을 때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관료들이. 아니, 그거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규칙 위에 훈령 예규 그 위에 법령 중에 투표 용지 이미지 파일에 관련된 법령을 갖고 와서 이것을 복사본을 떠도 됩니다 하는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렌트 회사에다가 반납할 거 아니에요? 자, 무조건 원본은 이 원본이 중요한 거지 복사본 이 외장하도록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보관의 이유로 얘한테 우선권을 둬야지 이쪽으로 우선권을 둔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그럼 저 투표지도 복사해가지고 예? 따로 보유하는데 거기다 중점 두고 쟤네 부속 창고에다 처박아오는 게 낫죠. 전자 시스템으로 선거가 치러지면서 국민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중앙선관위나 정보공개를 청구해도 매일 국방 외교하면서 다 정보를 가리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복사방까지 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 법을 깨버려 해서 봉인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아 이건 봉인 안 할 거예요? 지금 깨버려 하다가 봉인 하나 그러는 이 얘기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이 노트북은 원본은 공인 안 합니까? 공인 안 하시잖아요. 공인을 하죠. 왜 안 합니까? 안 한다고 저번과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니, 이것도 공인을 하는데. 어떻게 공인을 해요, 이거? 저번과 안 하신다고 해놓고 무슨 쪽으로 공인을 해요? 공인을 한다고.
이거는 우리 아니 지금까지 아니, 논리가 게이트 받을 거 저 담당 쪽이요 그 저기 저 있는 뭐 찾고 있구만 지금. 아무튼 좀 더 기다리시고 우리 직원이 이거는 일단은 경찰 부르고 정당 관계자들이 와서 이 문제를 중앙선관위랑 직접 풀어야지 수뇌부에 우리는 참가합니다. 넘어가지 마요 확실하게. 아 이건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예요. 예. 또 이 사실이 투표용지 노트북 자체를 갖다가 공유하면 맞아요. 그 다음에 백업 시킨 걸 맞고 근데 이것은 놔두고 백업된 데이터만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걸 중요하게 얘기고 이건 또 렌트 했으니까 또 돌려보내고 창고에 보관하고 불법행위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일단은 우리 공무서 갖고 오라 그랬으니까 공문 지시 없으면 임의적인 여러분들 지시 라인에 통해서 관행적으로 요번에 갑자기 만들어진 관행으로 외장하되 백업됐다고 보고 철저하게 이거는 불법행위로 판단하면 정당 그 경찰 입회하에 외장하되 모두 압수하고 정당 관계 수뇌부들이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직접 대답. 아니 본인하는 게 아니라 백업한 게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저 박스를 그대로 열고 중앙선관위로 들고 간다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테이핑 없이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원본이 분명히 이미지 상황이 노트북에 있습니다. 근데 복사본을 만들어서 중앙선관위에 들고 간다는 거예요. 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저 박스를 열고 그대로 중앙선관위가 투표지 내용을 보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사진처럼 그대로 투표용지가 보이기 때문에 아니죠. 법적인 규정을 일단 보자고. 법적인 여러분들이 뭐 공무원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확실히 법적인 규정 내에서 우리는 이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근거로 이러한 행위를 합니다 하고 제시를 해야 되는 거지. 이 기계를 공유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그 옆에 돌렸던 기기 기록을 여기다 보관을 해서 저 투표들랑 똑같이 공유를 해서 보관할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이 노트북에는 하드가 없습니까 그럼? 하드 있죠. 이 노트북을 통해서 계속 그냥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비 자체는 저희가 계속 쭉 보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데이터를 지금 옮겨서 지금 여기다 보관했고 저 투표랑 똑같이 보관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데이터를 백업 테이프에 백업을 아 잠깐만 뭐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백업 테이프에 백업을 가져서 요원님들이 공유를 한다는 뜻입니다. 똑같이 공유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구두로 얘기했어요. 관련 문서 보여주세요. 이거 처리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백업 하더라도 이 하드에 남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당연하죠. 두 개 뭐 그럼 이걸 갖다가 외부로 또 반납할 거 아니에요? 렌트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여기다 하는 게 아니고 이 백업 테이프에 백업을 자 백업한다는 거 원본이 있기 때문에 일로 데이터가 가는 거 아니야. 여기도 한 번 있고 여기도 있고 왜 두 개를 만들어 놓냐고요. 이거는 기계가 장비가 있기 때문에 부피가 크기 때문에 따로 보관을 하지만 이 데이터를 온 데이터를 백업을 받아서 유원님들이 다시 공유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원본 어떻게 합니까? 저희도 투표지를 대표 사항표를 가지고 있고 이 데이터를 박스에 다시 공유를 한 것처럼 이것도 다시 백업을 받아서 공유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노트북에 있는 데이터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지기 확실해. 여기 남아있는 데이터는 어떻게 합니까? 원본은? 사장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할 겁니다. 야 정훈아 경찰서 오라고 그래 빨리. 어? 오라고. 혹시 어디 갔어? 공문 와서 확인 좀 해달라고. 뭐래? 아,
개표 현장에 들어갈 수 없어. 왜 들어올 수 없어? 아니 경찰이 공무원대 왜 못 들어옵니까요? 공무원대 더구나 선거 관련된 문제인데 왜 못 들어옵니까? 저 그 위원장님의 예. 요청이 있어야 예. 저희가 어, 저희 창관이 요청하지 않습니까? 이상 아니, 있어가지고 아니, 창관님이 아니고 저희, 예. 저희는 그 위원장님의 그 요청이 있어야 공식적인 요청이 있어야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요? 예, 예. 알았습니다.